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루틴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 이게 뭐몇번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안 해서 그래요. 매일매일 하면 이게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소리가 귀에 들어간다니까요. 아, 이거 노래하면서 이 다음 코드로 가겠구나라는 느낌이 와요. 뭔가 정리가 돼. 1도로 가겠구나, 5도로 가겠구나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 연습을 매일매일 안 하면 코드도 물론 못 잡겠죠. 막 아유 이제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신도 못 차리겠지. 그래서 내가요 예를 들어서 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알려주는 남자 오브리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타를 이제 어느 정도 배웠을 때 반드시 해야 되는 패밀리 코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밀리 코드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악보 없이 어떤 친구들이 막 이제 뭐 이제 술 먹고 아니 어디 MT 갔을 때 기타 치잖아요, 악보 없이. 그럴 때 저 친구는 어떻게 악보도 없이 저렇게 모든 곡을 다 외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뭐 1년 쳤는데 저 친구는 뭐 3개월 쳤는데도 더 잘해. 내가 재능이 없어서인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음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그 흐름을 오늘은 연습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용된 기타는 이제 셔터 기타고요. 셔터 기타는 크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 에서 아니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만드는 이제 다이아몬드 시리즈가 있고 재팬 일본에서 만드는 재팬 시리즈가 있고 미국에서 만드는 USA 시리즈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 다이아몬드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저가라고 할수 있어요. 보급형이라고 할수 있죠. 저가라기보다는 보급형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한 100만 원에서 100만 원대, 1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재팬 쉑터는 200만 원대, 그리고 USA 미국 거는 300 후반대에서 5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타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같은 경우에 가장 입문하기 좋은 게이 다이아몬드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타는 그좀 모양이 되게 특이한 게 약간 레트로 모양이죠. 옛날 감성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요런 이제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옛날 기타스럽죠. 레트로 느낌인데 정확한 모델명은 PT 패스트백 올림픽 화이트 색상이거든요. 색상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트레몰로함이 없어요. 약간 우리 그 보컬 노래하면서 기타 치시거나 통기타 위주 분이 이제 일렉 기타도 칠 경우에는 약간 암이 그렇게 필요가 없거든요. 트레몰로함이. 그래서 튜닝의 안정성이 되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스타일로 치실 분들은 좋고, 특이한 게 이제 약간 깁슨 기타처럼 험버커 픽업이 이렇게 두 개가 박혀 있죠. 근데 이게 픽업이 좀 독특해요. 약간 뭐 드라이버로 돌리고 싶은 느낌이 들게 이제 나사가 좀 박힌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셰프터 다이아몬드 울트라 뭐 트론인가? 그런 픽업이래요. 그래서 좀 약간 맑은 음색을 내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튼 특징은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험버커 픽업이기 때문에 잡음에는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잡음을 좀 싫어하시는 분은 요 기타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고, 네 개의 노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 앞에 볼륨과 뒤에 볼륨이거든요. 그리고 요 뒤에는 톤인데 요거를 뺐다 끼웠다 할수 있어요. 뺐다 끼웠다. 이게 이러면 싱글 픽업. 그러니까 픽업이 이제 험버커인데 이걸 떼면 이제 싱글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더 맑게
쓸수 있어요. 저는 되게 싱글 픽업을 좋아해서 한번 맑게 이렇게 끄집어내서 써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제가 레슨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팁을 공유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이 기타의 톤도 들어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제가 조금 뮤지션스 클럽에서 이제 할인을 좀 해드리고 있어 갖고요. 제가 조금 할인해서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이 톤도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제 다이어토닉 코드, 패밀리 코드라는 것이 뭐냐면 일단 이제 여러분들 이론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그러니까 누굴 가르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시키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시키 곡에서 나올 수 있는 많이 나오는 코드들을 순서대로 나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럼 이 순서대로 진행하느냐는 아니에요.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가진 않지만 그 뭐라고 하죠? 그 패밀리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그 가족 구성원처럼 종종 자주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순서에 대한 거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일단 뭐가 나오는지 시키에서 한번 볼게요. 시키는 여러분들 악보에 보면 시코드라고 제일 먼저 악보에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바로 시키라고 보시면 돼요. 시코드가 나왔다 하면 시키예요. 처음에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시코드를 먼저 연습하세요. 이렇게 연습하셔도 되고 그냥 스트로크를 때려도 돼요. 그 다음에 D 마이너가 나오죠. D 마이너 이렇게 치시고요. E 마이너 치세요. F, G, A 마이너. 그 다음에 B 마이너 빼기 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플랫 5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게 좀 어려우신 분은 G/B 코드를 잡아도 되거든요.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더 나중에 B-7 플랫 5 코드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할 테니까 일단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6도까지 이제 도수를 생각해서 도수가 좀 어려우면 1번, 2번, 3번, 4번 선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수가 뭐냐 이렇게 또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아프니까 C코드, 그 다음에 D마이너코드. 선생님 C코드 다음에 D코드 아닌가요? C코드 곡에서 D코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패밀리 코드를 외우는 게 중요해요. C코드, D마이너, E마이너, F 이렇게 외우세요. A, G, A마이너, B마이너, 플랫5, 다시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하셔야 돼요. 자 이제 C키가 됐으면 그 다음 D키 한번 해볼게요. D, E마이너, F#마이너, 그 다음에 G, A. 여러분들 일단은 통기타 코드로 할게요. B마이너, C#마이너, 7플랫5는 이렇게 잡아요. 요거는 저희 책자에 보면, 제본 책에 보면 C#-7 플랫 5 코드가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B-7 플랫 5에서 C-7 플랫 5, C#-7 플랫 5 이렇게 지그재그 형으로 계속 가면 돼요. 그 다음에 E키 가볼게요. E, F#-, G#-, A. 그런 다음에 이제 B7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7 다음에 그 E키니까 6도는 이제 C#-7 플랫 5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가 C, C#-7 플랫 5 여기잖아요. 아, C#. 자, 다시 정리할게요. E, F#, G#, A, B7이 5도고 6도는 C#-7. 이렇게 잡는 거예요. C#가 어려우면 이렇게 이게 A마이너거든요. 여기가 여기는 B마이너, C마이너, C#마이너 이렇게 잡는데 이렇게 상상하시면 좀 쉬워지겠죠. 이걸 외우세요. 그 다음에 D#-7 플랫 5. 이 D
D샵마이너인지 D-7 플랫 5인지가 헷갈리면 항상 E 키면 E에서 바로 하나 낮은 게 뭐예요? D샵이잖아요. 그래서 D샵마이너인 플랫 5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F 코드 F G마이너 이대로 연습하세요. G마이너 A마이너는 이렇게 갈게요. 하이 코드가 아니면 하이 코드 아닌 코드를 우선 할게요. A 마이너, 그 다음에 B 플랫,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마이너, E 마이너 플랫 5는 일단 여러분들 좀 쉽게 잡을게요. 여기서 아까 제가 C, D, E라고 했죠. 이 모양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대로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F. 그 다음에 G 코드로 갈게요. G, A 마이너, B 마이너 이렇게 잡아도 돼요. C, D, E 마이너, F 샵 마이너 샘 플랫 5는 이렇게 잡아도 돼요. C, D, E, F, F 샵이죠. 이렇게 잡아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너무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 나오겠지만 요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보이나요? 요렇게 잡고 6 두 번째 칸에 6 4 3을 잡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검지손가락으로 2번을 잡아요. 그럼 이게 F샵 마이너 샘플러 5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음 A 코드 볼까요? A, B 마이너, C 샵 마이너, D, 그 다음에 E, F 샵 마이너, 그 다음에 G 샵 마이너 플랫 5인데 아까 여기 C, D, E, F, G 잖아요. G 샵 마이너 샘 플랫 5인데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F 샵 마이너 샘 플랫 5에서 한칸 두칸 옮기면 G 샵 마이너 샘 플랫 5. 이거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표 하나 있죠. B 코드가 뭐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렉 기타를 치면 B 코드도 좀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B 코드, 그 다음에 C 샵 마이너, D 샵 마이너, 그 다음에 E 개방형으로 갈게요. F 샵, G 샵 마이너, A 샵 마이너, 플랫 5니까 여기가 A죠. A 샵 마이너 플랫 5 이렇게 하고 또 B. 자, 이렇게 요거를 여러분들이 루틴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뭐 몇 번 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안 해서 그래요. 매일매일 하면 이게 딱 어디로 흘러가는지 소리가 귀에 들어간다니까요. 아 이거 노래하면서 이 다음 코드로 가겠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뭔가 정리가 돼. 1도로 가겠구나, 5도로 가겠구나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 연습을 매일매일 안 하면 코드도 물론 못 잡겠죠. 이제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정신도 못 차리겠지. 그래서 내가요 예를 들어서 뭐 E 키 곡이다 하면 E, F 샵 마이너, G 샵 마이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 A를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많이 해놓는 걸 정리해주세요. A, 그 다음 B7, 그 다음에 C 샵 마이너 7 플랫 5, C 샵 마이너 7, C 샵 마이너 잡아도 돼요. 그 다음에 E의 반음 낳는 게 뭐죠? D 샵 마이너 7 플랫 5, E. 이런 식으로 미리 연습을 해놓으면 익히 곡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코드 진행을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 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악보를 통으로 그냥 외우면 좋죠. 외우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외워지지 않을 때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감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감도 필요해요. 그 감을 키우기 위해서는 1도에서
뭐 6도까지만 외우는 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 7도까지 외우면 퍼펙트하죠. 근데 7도는 뭐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일단 무조건 6도까지 좀 많이 외워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내 친구는 그냥 악보 없이도 치던데 나는 뭐 기타학원 다니는데도 왜안 돼? 어? 나는 저주받은 몸인가? 이거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시키는 것만 한번 해보세요. 믿고 하시면 됩니다. 다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뭐라고 하죠?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이제 제본책을 마련한 게 있거든요. 이 제본책이 사실은 이런 표가 대학교 화성학 책에는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가끔 교본에 나와 있는데 기타 교본에는 잘 이렇게 이제 음악적인 이론이 같이 되어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불이나 즉흥 연주가 아니고 거의 고기주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즉흥으로 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7080에 가서도 딱 어떤 키 이렇게 하면 바로 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연습이 필요하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모아갖고 하나에다가 묶었어요. 이게 엄청 녹아들어요. 근데 이 자료 묶은 거를 같이 공유를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만 요청을 해주세요. 필요 없는 분인데도 뭐, 필요하냐 마냐 이렇게 그걸 저한테 묻지 마시고 필요할 것 같다 싶으면 과감하게 사셔갖고 연습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 이 강의가 좀 이제 이 책에 대한 강의가 좀 어렵다고 하셔갖고 제가 일찍부터 쭉 강의를 한게 있거든요. 그게 한 달에 5천 원이니까 그거 멤버십 가입하시면 충분히 또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화이팅 하시고요. 이 기타 필요하신 분 소리 들어보니까 어때요? 소리 좋지 않아요? 지판이 참 특징이 지판이 되게 평평해요. 저도 이런 기타 좀잘잘안 쳐본 것 같은데 지판이 평평하니까 코드 잡기가 엄청 쉬워.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찾기도 좋고 3, 5, 7, 9, 12에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사세요. 감사합니다.